여기 순천만 습지가 진짜 커요. 와, 이게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파랑길 61코스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순천입니다. 여기 61코스는 제가 남파랑길 중에서도 가장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순천만 습지 때문이에요. 61코스는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 습지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순천만 습지는 생물의 다양성과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서 많은 물새들의 보금자리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 61코스의 시작점인 와온 해변에 나와 있고요. 여기 와온 해변에 화장실이랑 그 매점이랑 식당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파랑길을 시작하기 전에 좀 쉬고 정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구경을 하고 이제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 지금 이제 와온 해변을 걷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데크로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운동기구도 되어 있고 주변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온 해변이라고 그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장소도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데요? 순천만에서 와온 해변을 굉장히 좀 잘 관광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전반적으로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예뻐요. 이 해변가가 깨끗하고 햇살이 좋은데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코스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따란 여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남파랑길 61코스가 남도 300리 1코스랑 겹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와온 해변에서 600m 왔고요. 그리고 용산 전망대까지 3.1km 남았습니다. 여기 가는 길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옆에 뚝에 뚝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짜잔. 그리고 데크길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걷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남파랑길을 이렇게 오는데 사실 아침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남파랑길 딱 와서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와서 걷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오기까지가 솔직히 조금 유혹적인 게 많아요. 집에서 그냥 조금 쉬자라고 한다든지 할까 하다가 오늘도 아침에 살짝 망설였거든요. 예약 다 해놓고 가지 말까 이러다가 그래도 또 오면 너무 좋으니까 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왔습니다. 사실 남파랑길이 서울에서 멀어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저도 올 때 KTX 타고 순천역까지 왔다가 그리고 순천역에서도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또 버스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거기서 또 20분 동안 걸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연과 가깝다 보니까 교통이 완전 편리하진 않겠죠.
제가 왜 남파랑길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이랑 가까이 걸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중에는 저희가 그 빌딩 숲에서 있다가 또 이제 약간 갑갑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가 이렇게 조용한 자연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꾸 제가 남파랑길을 자꾸 오고 싶은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제가 걸어온 뒷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저는 와운해변을 지나 이제 용산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일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곳인데 아 제가 오늘은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일몰을 때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비록 일몰은 보진 못하지만 충분히 힐링이 되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가다 보면은 여기 예쁜 정자가 있습니다. 짜란! 이렇게 정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남파랑길 61코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돌로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걷기나 아니면 이렇게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캠페인은 아이더가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캠페인으로 아이더로드 4500 그리고 아이더로드 올레가 있습니다. 아이더로드 4500은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남파랑길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파랑길 이렇게 두 가지를 담고 있고요. 아이더로드 올레는 올레 정구간 그리고 제주도의 둘레길 그리고 한라산 정상 그리고 기타 숲길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더로드는 시골길과 도심길, 바닷길과 숲길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이더로드 캠페인에 참여하면 사진 공모전이나 달성 구간에 따른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왕 걷기를 하는 거라면 아이더로드 캠페인에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용산 전망대까지 500m 남았습니다. 여기 용산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순천만을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용산 앞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곳은 이제 거의 평지길이고 이제 살짝 오르막이 보일 거예요. 여기 정상까지는 한 400m? 네, 400m만 올라가면 됩니다. 용산 꼭대기에서 순천만의 S자 물길이 보인다는데 얼마나 아름다울지 올라가서 볼게요. 길이 등산로이긴 한데 뭐 험하진 않습니다. 그냥 운동화 정도 신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무로 된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휴. 여기 용산 전망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철새가 보이는구나. 철새가 그 강가에 따라서 쪼르륵 서 있어요. 그리고 습지들이 쫙 보입니다. 저는 용산 전망대를 지났는데요. 용산 전망대에서 보이는 그 습지가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풍경을 처음 봤어요. 갈대가 이렇게 갈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동그랗게 갈대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서 일부러 누가 가서 저렇게 모양을 낸 것도 아닐 텐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역시 자연은 대단합니다. 여기 순천만 습지가 진짜 커요. 와, 이게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제가 지금 건너는 곳은 여기 갯바람 다리입니다. 그리고 전망대도 좋긴 하지만 전망대 가는 길에 보조 전망대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망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보는 것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용산 전망대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용산 전망대 주변은 데크길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와, 이 갈대밭이 진짜 커요. 너무 멋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갈대밭답게 여기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남파랑길 코스는 전혀 외롭지 않은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중간중간에 포토존도 있고요. 짠! 뒤를 돌아보면 저게 바로 아까 올라갔던 용산이에요. 네. 저는 순천만 갈대 군락지를 지나고 있는데요. 와, 여기 진짜 넓어요. 진짜 넓고,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갈대가 안 높아 보이지만 사실 이 그 뿌리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갈대가 사실은 제가 이 데크 때문에 한 1m 정도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들의 높이는 거의 한 2m는 넘어 보이는데요. 한 3m는 될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너무 완전 넓죠. 저는 그 순천만 습지를 잘 지났고요. 여기에 여기 완전 관광 명소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촬영을 할 수는 없었고, 대신 그 순천만 습지의 갈대밭을 잘 담았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불어주고 있어가지고 갈대 그 춤추는 물결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는 그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막아뒀다고 해요.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는 조금 우회해서 가시면 돼요. 보시면 그 6-1 코스라고 표지판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 길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저는 61-1 코스 우회로로 잘 왔고요. 이제 이 지점에서 정규 61 코스와 합쳐집니다. 여기 이렇게 삼거리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네, 이렇게 삼거리가 있고요. 여기 이제 61 코스 합쳐졌어요. 올라왔더니 그 철새 서식지, 이쪽이 지금 철새 서식지인데 여기가 지금 통제 구간이어가지고 여기를 우회하는 도로로 왔고요. 61코스가 5km 남았습니다. 오는 동안에 이 그 빨간 색깔 그 남파랑길 표지석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이 갈대숲이 진짜 아름답네요. 순천만 갈대 군락지도 워낙에 크지만 그냥 여기는 일상이 다 갈대숲이에요. 전 여기서 화포 해변까지 이 물길을 따라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짱뚱아 마을에 그 매점이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 좋네요. 아, 매점에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쉬실 분들은 잠깐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짱뚱아 마을 앞에 짱뚱아 모형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기서 종점까지는 한 30분 정도는 더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2km 그 정도 남아가지고 저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해도 이제 거의 졌습니다. 이제 조금 싸늘졌어요. 저는 이제 부지런히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 화포 해변을 한 500m 정도 남겨놨는데요. 대박, 저 깜짝 놀랐어요. 대박. 지금 노을이 지는데 태양이 와 진짜 커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보여드리지? 지금 아 이게 안 보이네? 화면에 안 보이네? 와 저거 지금 와 지금 할 말을 잃었어. 너무 아름다워요. 와 이게 멋있는 일몰을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코너를 도니까 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는 순천만의 일몰을 못 보고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지 싶었는데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61코스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거의 다 왔고 이제 그 앞에 가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와, 드디어 화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화포 해변에 이렇게 소망탑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끝지점으로 갑니다. 짠. 저기 방금 일몰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카메라는 담지 못했지만 눈으로는 살짝 담아놨습니다. 아, 전 여기 화포 해변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은 전반적으로 무난했어요. 네, 뭐 크게 어려운 길은 없고 그 중간에 그 용산 전망대 갈 때만 조금 오르막길이 있긴 한데 뭐 경사도가 살짝 있지만 길지는 않아서 잘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순천만 습지. 네, 갈대밭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진짜 컸어요. 진짜 커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와도 너무 좋을 곳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걸어오는 길에 그 왼편에는 이제 그 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오는데 그 길도 편안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화포 해변에 그 노을.
마지막에 그 도착 축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라서 너무 좋아요. 네. 아, 난파랑길 61코스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houlder a lock of